아날리에서의 둘째 날입니다.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달리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여기가 해발 2000m라서 공기가 조금 희박하고, 어저께 또 저녁 때술 마시고 그래서 무리는 안할 겁니다. 왕복 2km 정도만 한번 가볍게 뛰어보려고 합니다. 신발은 또 러닝화가 없기 때문에 라이딩 부츠를 신고서 뛰어야 되는데, 너무 더럽죠? 여기까지 오면서 오프로드를 달려가지고 신발이 엉망이 됐습니다.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어머니. 뭐니 뭐니 숨이 좀 가쁘네요. 어제 술 마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공기가 좀 희박해서 그런지 가슴 통증이 조금 있습니다. 여기 마늘알리 버스 정류장입니다. 버스입니다. 이 새끼들 징글징글 멍멍이들. 가슴 좀 아프네요. 소들과 개들이 함께 쓰레기장을 뒤지고 있네요. 아침 먹니 얘들아? 이런데 50m 흩어만 뛰면 1km입니다. 숨이 너무 가쁩니다. 1km 뛰었습니다. 7분 만에 1km 뛰었습니다. 되돌아가겠습니다.
여기서 달리기 하면은 폐활량이 얼마나 엄청 좋아질 것 같아요. 너 대기. 너희들 왜 짖니? 거의 모여가지고. 아침 배구에 조기 배구에네요. 저 농구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근데 학교 운동장이 시멘트로 되어 있어요. 야, 여기서 뛰면 무릎 작살 나겠는데. 안녕, 엄마. 아침에 집 나가기 힘들었네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